좋은 상품 몇 개 소개해드리는데요. 이시영 박사가 추천하는 발이 편하면 온몸이 편하다고 합니다. 신발의 밑에 까는 깔창인데요. 여러 가지 통증 같은 걸 잡아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밑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애국기업이에요.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중앙일보의 안혜리 논설위원의 글입니다. 아주 의미 있고 재밌습니다. 직접 취재를 한 내용이네요. 제목이요. 이재명 책 없는데 이낙연 책 들어왔다. 점점점 분열 현장된 평산 책방. 평산 책방에 갔다 온 후기를 썼는데요. 아, 기가 막힙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울산역에서 택시로 20분 남짓. 이렇게 도심에서 가깝지만 도심에서 볼 수 없는 멋들어진 소나무 군락을 배경 삼아 경찰 두어 명이 지키고선 경호구역 안 골목길을 몇 분 걸어 오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사저 근처에 문을 연 평산 책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평일 9일 화요일 오후였는데도 평산 책방 안은 방문객 수십 명으로 붐볐다. 현지 주민처럼 보이는 편안한 차림은 없었고 딱 봐도 외지에서 온 나들이 복장의 지지자들이었다. 책방 주인은 여러 차례 주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홍보했는데 정작 주민에 대한 배려는 아쉬운 책방.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이상하게 영리를 쫓는 듯한 책방.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가 웃고 있는데 여야간은 물론 야권 내 갈등 소지를 제공하는 이 책방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한다. 주민 위안대는 위한다는 주민 없는 책방. 처음에 책 하나하나 찬찬히 둘러볼 생각이었다. 막상 책방에 가보니 생각이 바뀌어 한 바퀴 쑥 둘러봤고 바로 밖으로 나왔다. 그리 넓지 않은 실내 공간 안에 마침 지역 방송국에서 나온 취재 인력까지 뒤섞여 제대로 책 구경하기가 어렵기도 했다. 하지만 책방 절반이 문재인의 책, 문재인이 추천합니다 등 문 전 대통령 관련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인쇄를 받는 책이 이렇게나 많았나 하는 깨달음 외엔 딱히 살펴볼 만한 게 없는 게 더 큰 이유였다. 심지어 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직접 마을 주민을 위한 작은 도서관이라며 사진까지 찍어 올려 홍보했던 책방 안 평산 작은 도서관조차 정치색 짙은 본인 소장 책 천여 권을 꽂아둔 벽면 한쪽에 서가가 전부였다. 잘 알려진 대로 이곳 평산 마을은 많은 시골 마을이 그렇듯 주로 7, 80대인 고령층 100여 명의 주민이 전부인데 책 목록에서부터 공간 구성에 이르기까지 대체 어떤 주민을 염두에 뒀다는 것인지 의아했다. 독서용 테이블이나 의자는커녕 바닥에 퍼질러 앉아 책 볼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데 왜 굳이 도서관이라고 이름 붙였는지도 궁금했다. 관공서에 비치된 그 흔한 노인용 돋보기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과연 인근 주민이 평소에 단 한 명이라도 순수하게 책을 보러 이 책방에 들를까? 누구라도 그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다. 평산 책방이 인근 주민을 위한 사랑방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건 사실 책방에 발을 들이는 순간 바로 느낄 수 있었다. 시골 마을 동네 책방답지 않게 좁은 출입문 양옆에 설치된 도난방지기 게이트 때문이다. 영업하는 매장에 도난방지기를 설치하는 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전직 대통령이 고향 마을에 귀향해 나이 지긋한 주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책방에 놓여있기에는 분명히 이질적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올 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책방 구상을 처음 밝혔을 때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평산 마을을 비롯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언제든지 책방에 와서 책 읽고 차도 마시고 또 소통하는 사랑방이라며 늘 주민을 내세웠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이렇듯 주민은 철저하게 배제된 느낌이었다. 유료 커피 멤버십에 값비싼 커피값, 도난 방지기가 설치된 좁은 출입문을 빠져나오면 마당엔 평산 책 사랑방이라 이름 붙은 평산 책방이 운영하는 야외 카페가 있다. 햇빛 내리쬐는 초여름 날씨라 목이 말라 시원한 음료를 주문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익숙할지 모르지만 고령층이라면 쉽지 않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주문이 가능한 키오스크 를 통한 주문 방식이었다. 가격은 라떼 한 잔에 4,500원. 문 전 대통령 반려견 이름을 딴 토리라떼 6,800원보다는 싸지만 값비싼 임대료를 내야 하는 땅값 비싼 도심 매장도 아니고 로얄티를 내야 하는 프랜차이즈 카페도 아닌 걸 고려하면 꽤 비싼 편이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지지자들이야 물론 기꺼이 커피값을 지불하겠지만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카페 매출을 올려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책방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연히 지역 카페와 식당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처럼 평산 책방 스스로가 방문객의 소비를 빨아들이는 구조로 보였다.
어쨌든 테이크아웃용 플라스틱 컵에 주는 라떼를 마시며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순식간에 설치된 빨간색 통제선 뒤로 사람들이 늘어서기 시작했다. 문 전 대통령의 행차를 앞두고 책방 측이 방문객 줄을 세운 거였다. 그러기를 10여 분, 골목 아래서부터 함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날 자신의 지역구 지지자 20여 명과 함께 평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함께 문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팬미팅에 참석한 아이돌 가수처럼 빨간색 저지선 뒤로 줄지어선 사람들과 악수를 하며 발길을 옮기는 문 전 대통령이 서점 안으로 들어서자 함께해요 끝까지 세상 끝까지 언니 문재인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문재인 공식 팬카페 문팬에 파란색 모자를 쓴 한 여성이 자원봉사자가 서점 앞을 가로막았다. 인원 통제에 나선 것이다. 책방 건물을 빙 둘러 다시 길게 줄이 생겼다. 이 봉사자는 연신 외쳤다. 책을 사신 분들은 그냥 곧장 들어가서 문 대통령과 악수하시고요. 사진 찍으시면 되고요. 책을 안 사신 분들은 먼저 책을 구매하시고요. 그냥 책만 사려는 사람은 책방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문 전 대통령이 방문객 한 사람과 한 사람 일일이 대화하고 사진 찍느라 100m 정도 길게 늘어선 줄이 다 사라질 때까지 거의 1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사람들은 모두 문재인 친필 사인이 인쇄된 봉투를 들고 서점 밖으로 나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서로 나눠보면서 신이 나서 발을 동동 굴렸다. 손에는 문재인 봉투가 보통 두세 개씩 들려 있었다. 방문객들의 이런 열정적인 책 구매로는 모자란지 평산 책방은 프론트에 가입비 1만 원 회원을 모집 중이라는 브로시오를 쌓아두었다. 할인은 없고 다음번 책 구매 시 쓸 수 있는 5% 적립금을 쌓을 수 있는 게 혜택의 전부다. 지난달 25일 개업을 알리며 문 전 대통령이 직접 페이스북에 공개한 편지에서 수익은 전액 재단에 귀속되고 이익이 남으면 평산 마을과 지산리 그리고 하북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과 책 보내기 같은 공익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지지자가 SNS에 올린 영수증 한 장 탓에 문 전 대통령이 처음 밝힌 것과 달리 재단이 아닌 문재인이라는 개인사업자가 책방 수익을 가져간다는 사실이 알려져 한때 논란을 빚다가 결국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익이라는 명분에 비해 책방 수익 올리기가 과도하다는 인상을 어쩔 수 없었다. 평산 책방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마주한 가장 큰 비판은 소소한 돈벌이가 아니라 잊히고 싶다던 퇴임 당시 약속을 왜 스스로 깨는가 하는 점이다. 그는 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속 여권이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까 잊히고 싶다는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며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 속에 소환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용히 살고 싶은데 여권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책방을 아주 잠시만 둘러봐도 이 발언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여권의 소환 탓이 아니라 그 스스로 잊히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서다. 선거철도 아닌데 평산 책방은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자들을 모아 순례하는 성지가 됐다. 지난달 25일 김경엽 의원을 필두로 장철민 의원 등이 찾았고 이날 역시 김용민 의원도 지지자 20여 명과 함께 단체로 책방을 찾아 인증 전체 단체 사진까지 찍었다. 다음 날인 10일엔 이재명 당대표 등 당 지도부와 임종석,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영주, 이인영, 전해철, 한정혜, 황희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 출신도 모습을 보였다. 우원식 의원 등은 아예 오는 21일 5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책방을 함께 갈 방문객을 플랜카드까지 걸고 모집하고 있다. 문제는 평산 책방이 단순히 지지자들의 성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분열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평산 책방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와 대립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책이 입고됐다. 이를 놓고도 양측 지지자들이 서로 왜 이재명 책은 없는가, 왜 약속과 달리 특정 정치인 책을 비치하는가 라며 온라인상에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쯤 되면 대체 누구를 위한 책방인지 무엇을 위한 공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안혜리 논설위원이요. 방문을 하고 기가 막히고 해서 혹시나 했는데 이렇게 칼럼을 썼네요. 아이고. 이 문재인의 그 민낯 어디까지 보여주실 작정입니까? 나이도 먹을 만치 먹었고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대통령까지 했는데 뭘 더 욕심이 있어서 뭘 더 누리려고 뭘 그렇게 거짓말을 해대고 잊혀지고 싶다며
아니 정부 여당이 불러내서 잊혀지고 싶은 게 꿈이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다고 너스레를 떴는데 책방 정부 여당이 내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책방에 야 지 책들만 쭉 갖다 놓고 그리고 라떼를 6,800원에 팔아? 에이 진짜 무슨 토리 라떼 6,800원? 야 6,800원이면 서울에 아주 그냥 강남 무슨 아니면 뭐 세종로 이런 땅값 비싼데 거기에 스타벅스 이런데 커피값이야 라떼값이야 양산에 임대료가 비싸냐 거기 임대료 내냐 그것도 아니잖아 어? 지가 산 거잖아 지들이 임대료도 안 내고 프랜차이즈도 아닌데 6,800원씩이나 받아 처먹냐 그리고 만원 뭐 회원 뭐 들으라고 6,800원 받고 또 만원 들으라고 그러고 책을 안 사면은 그 문재인하고 그 책방에 못 들어가게 문재인 사인 받고 그 다음에 그 도난 방지기 있잖아요 교보문고에 가면 있는 거 있어요 대형 서점이나 아니면 백화점 같은 데는 고급 옷 입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동네 책방을 내겠다며 평산마을에 동네 어르신들하고 두런두런 담소 나누겠다며 근데 책 가지고 도망갈까봐 그거 갖다 놨어? 야 그게 귀금속이냐 무슨 귀한 옷이냐 책 하나에 얼마 된다고 그거 가지고 도망갈까봐 그걸 갖다 놨어? 도둑놈들아 아유 진짜 그래놓고 뭐 아이고 그 자원봉사들도 놓고서 뭐 아, 그만합시다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돈 많이 벌어 쳐드시고요 한 달에 1,300만 원을 세금도 안 떼고 받잖아 어? 그거 가지고 모자라지 그만하자 아유 더럽다 더러워 평가하기도 싫다 그렇게 살아라 알뜰살뜰이 아유 징글징글하다 진짜 아유.